내일 보면 저걸 종목들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요즘 계속 시장에서는 에너지 관련된 쪽에 대해서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종목 하나 좀 묵직하지만 변화가 나올 만한 종목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LS입니다. 이 회사는 전선 사업부, 그리고 또 일렉트릭 사업부, 그리고 또 엠트론 사업부, 나머지는 IND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전선 쪽은 LS전선이죠. 이쪽의 매출의 지분이 한 91% 갖고 있고요. 일렉트릭 사업부는 LS일렉트릭이 상장사입니다. 거기 지분을 한 46%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고 있고요. 엠트론 사업부는 LS엠트론이라고 하는 농기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쪽의 지분이 10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LS닉고동재련이 50%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동을 재련해서 가장 많이 그룹 차원에서 쓰다 보니까 그를 일원화시켜서 LS일렉트릭이나 아니면 LS전선 쪽으로 보내는 구조를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사업의 일관화가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때 뭐 동 가격이 하락한다. 농기계 쪽은 상반기가 집중돼 있다 보니까 하반기엔 피크아웃 아니냐라는 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단 원가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QA 확대, 즉 전선은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거나 뭐 화석 발전이 커지거나 모두 다 이동은 전선이 담당합니다. 그럼 그만큼 더 대용량의 그리고 또 많은 전선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전력선이나 해저 케이블 관련된 쪽이 매출 비중이 45%, 그리고 또 전력기기가 15% 되다 보니까 거의 지금 구조가 약 한 60% 가까이는 이 전력과 관련된 체계 쪽에서 가장 무게를 둔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2분기 때 구리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혜를 또 톡톡히 본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올해 매출을 보게 되면 한 16조 대, 그래서 약 한 22%까지 증가하면서 여전히 성장의 흐름들 나오는 가운데 영업이익이 한 7천억 대 가까이 나올 걸로 보여지면서 한 44% 증가할 걸로 보여지게 되면 지금 시총이 2조 원대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과 특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 대비해서는 현저히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PBR 기준으로 보게 되면 0.5배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어떤 지주사이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사가 LS일렉트릭을 어떤 시총 기준으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도 훨씬 더 나머지 비상장사의 저평가가 높다라고 하게 되면 추세적인 흐름들이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지금 LS의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 시장 트렌드에서 맞춰서 지난 저점 대비해서 꾸준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 호조에 대한 반영을 충분히 못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지난 어떤 고점대 부근은 충분히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목표가를 지난 고점대가 이어졌던 7만 4천 원대 본 정도까지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S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는데요.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지난 고점 때까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가격 전략으로 7만 4천 원 단기 목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청원 차장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저는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증권주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무엇인가 모르게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였죠. 인플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조금씩 희석이 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제도 그랬습니다. 미국의 CPI 지수가 전월 대비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시장이 생각했던 수준보다도 하회를 했습니다. 덕분에 미증시가 크게 오르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옵션 만기, 오히려 외국인들이 선물시장 쪽에서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다시 한번 2,50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충격이 조금씩 완화되는 가운데 시장의 반등도 뚜렷하게 나와요. 아쉬운 게 있다면 역시 반도체 쪽의 흐름만 안 좋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시장과의 민감도죠. 민감도가 높은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증권주는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조금은 더딘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지만 결국에는 베타 개수가 대다수가 1이 넘어가요.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면 오히려 지금처럼 덜 올랐을 지금 시점이 추가적인 상승과 우리가 투자했다는 투자 수익을 조금 더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추세가 형성이 되면 증권주도 역시나 오를 겁니다. 미래에셋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장점이 역시 자산이 기타 증권주, 증권회사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자산 기준 100조가 넘는 회사예요. 반면 삼성증권이나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50, 60조 원 수준입니다. 예수부채 같은 경우에도 삼성증권과 키움증권 수준만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토대로 증권사 자체적으로 자기 매매, 그리고 펀드 수익, 기타 수수료 등 실적은 결국에는 시간을 두고 조금씩 조금씩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올라가기 때문에 증권주는 역시나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거기에 착안을 하셔서 해당 종목 유심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에셋 증권은 또 다른 증권사와 다르게 고객 이탈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펀드 열풍을 견인했던 게 미래에셋 증권이었고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해당 증권사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다는 것, 충성도가 높은 고객 같은 경우에는 자산도 일정 부분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추후에 만들어지는 다양한 상품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에 따라 수수료 수익 또한 크게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 흐름은 차트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자면 7월 15일에 저점 5,880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시장보다도 덜 시장보다 많이 오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당 부분 가치가 희석이 되어 있는 지금 시점에서 들어가는 게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코스피가 2,500포인트 정도 수준이 있는데 3,300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지수가 약 1,000포인트가 빠졌죠. 흔히 말하기로 고리 깊으면 산이 높습니다. 저는 이번에 상당 부분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권주 내일 초가에 일정 부분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우선은 7,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6,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 증권 시초가 공략 주로 알아봤고요. 시초가 목표가는 7,500원, 손절가 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 한 종목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실 종목은 아모그린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일단 좀 올라와 있습니다.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이 첨단 소재 쪽과 그리고 또 기능성 부품이라고 하는 FPCB 그리고 또 환경 에너지 시스템 관련된 쪽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첨단 소재 쪽에 그 자리 잡고 있는 대표적인 고효율 자성 소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세계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독보적으로 이 고효율 자성 소재를 개발을 해서 이를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앞으로 이쪽이 전기차 쪽에 많이 쓰이는 부분들 또 선박 건설 기계 쪽까지 쓰이다 보니까 이 전기 에너지 시스템에서 저 어떤 에너지 변환 효율을 높일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대표적인 효율적인 소재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많이 쓰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 엔드 유저가 테슬라, 리비안, 그리고 또 현대 모비스로 들어간다고 하게 되면 웬만한 전기차들이 다 쓰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앞으로에 대한 어떤 확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주요한 매출처로 자리 잡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ESS 매출인데 작년 대비해서 3배가 증가했습니다. 이쪽이 특히 이번에 중국은 우리도 ESS 쪽을 강화시키는데 NCM 계열은 화재가 난다. 즉 자기네가 안 쓰는 주력 분야죠. 우리 주력 분야인 LFP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쪽 관련돼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나 냉각 시스템을 포함한 솔루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ESS 사업이 중국 쪽이 진행됐을 때 훨씬 또 수익 기대감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주가에 긍정적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 흐름들 개선되는 모습들과 함께 추가적인 레벨업 시도가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직전 고점대 부분까지 단기 차익 매물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를 소화하는 관점이 나온다면 다음 저항대, 즉 한 16,5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1,7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암호 그린텍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7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 시초가 공략주 알아봤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그리고 이청원 차장님, 그리고 장유리나 캐스터 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